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간단하게 말씀 빨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인데요.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 산업선교 여러분들이 그래 중직자고 또 각 부서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90%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 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은 90%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의 한 10% 정도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업인들로서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공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공자들은 표는 안 납니다. 그런데 노력파입니다. 억수로 노력 마예요. 표는 안 내지만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산업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바라보면 이해를 못할 때가 많고 또 교육자들을 바라보면 논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면 이 성공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교육자들조차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쟁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산업 현장이 이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사실은 체질적으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오면 거의 많은 경우 정서가 안 맞아가지고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가면은 의사들이 많고요. 정서가 맞기 때문에 모여들거든요. 또 교수가 많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 중심, 교사 공무원들이 많죠. 그런데 의사들만 많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뭔가 엘리트들 나름대로 독특한 정서들인데 그게 뭔가 통하니까 그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현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현실은 사실은 그냥 성공자가 되는 것이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 잘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공자들은 자기 관리만 철저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절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실은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사실은 무지예요. 지식들은 많은지 모르지만 진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무능함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10%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산업선교회, 이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심부름 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누리시면서 아홉 가지 세팅에
심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심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3생명이고요, 3배경이고요, 3전무후무입니다. 3소통입니다.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서 렘넌트들한테 이 부분을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심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부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연대장 1호차를 모으는 운전병이 1호차면 대령 연대장 차를 모으는 운전병이 잠시 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령 운전병이면은 1호차 운전병이면은 그 나름대로 뭔가 군기도 강하고요. 다른 운전들 원래 운전병이 군기가 강하거든요. 운전병 병가 자체가. 그런데 1호차 운전하는 이분 이 친구가 운전 그 연수를 끝내자마자 이 친구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대장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두 주 전에 군종병으로도 또 발탁이 됐어요. 군종병으로.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큐티하고 토요일 교회 청소하고 주일날 군종병으로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네가 모시는 대대장 그냥 네가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물을 때가 온다. 그때 말하면 된다 했어요. 이 친구가 대대장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가만히 있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네 있는 현장에서 이거는 표 안 납니다. 사실은. 내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갈급하게 만들고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실 가지고 묻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생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우리가 17절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죠. 3배경이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3소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나의 업 기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기에 하나님 소통하는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산업인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면서 이것을 심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렸고요. 또 렘넌트 7명이 이 심부름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사실 이에 여기에 대한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들이 먼저 이 부분들을 누리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먼저 누리고 그러면은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보이는데 가그를 보는 시간표가 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오늘 본문에 하는 25절 역사를 보는 시간표죠. 가그를 보는 시간표가 오고요. 두 번째 오늘을 보는 시간표가 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던 그리고 그의 세세 무궁토는 영원한 로마서 16장 27절에 미래를 보는 시간표가 보여지게 돼 있어. 중요한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이게 내게 사실화돼. 어제는 루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매주마다 지금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루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자기는 딴 이야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 이게 진짜기 때문에. 딴 이야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메시지 이렇게 뭐 하여튼 이 여기에다가 플랫폼 그 다음에 워치타워 안테나 이런 단어를 가지고 또 묶어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금요 전도학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신목사 렘넌트 지도 담당 목사인데 RCA 집회 2강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렘넌트 담당 지도 목사니까 한번 풀어봐라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돼서 눈물이 나올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낸들 알겠습니까?
메시지 계속 보세요. 보시고 계속 집중해 보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사님이 왜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딴 게 없다라는 거 사실은. 이게 진짜고 이게 진정한 힘이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인으로서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조용히 표 없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고 사건도 만들어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에게는 그 왕들이 꿈까지 꿔가지고 그게 때는 복잡해가지고 불렀잖아요. 그게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아홉 가지 세팅. 이건 여러분 꼭 찾아서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렘넌트를 심부름하고 또 여러분 모든 산업 현장에 성공된 자들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사실 영적 부분 아닙니까?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과 영적 문제 오는데 이 부분들 모르니까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응답이 뭐냐? 시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 증인.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 산업인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 증인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 증인. 어떤 증인이냐? 보호자.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처럼 보호자.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서 여자가 가장 먼저 왔었는데 의미가 있죠.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신분하는 보호자, 시대적인 증인으로. 또 여러분 동역자, 브루스길라 부부인데요. 원래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단 함께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목을 내어놓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 동역자, 시대적인 증인으로. 그리고 식주인, 말 그대로 모든 전도자를 완전히 뒤에서 밀수 있는 식주인, 시대적인 증인으로. 이 사실만 누리면 돼요. 이 사실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간표를 보는 눈과 함께 시대 증인으로 세우시게 돼 있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 시대 증인되는 응답, 그냥 말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사실 누리는 속에 들어가서 시대적인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산업선교 총회를 앞두고 또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산업선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 중에 본질인 사실인 아홉 가지 세팅이 우리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시고 그 속에 시간표 보는 눈과 함께 시대적인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산업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가장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 답을 줄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산업선교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새롭게 또 선출되어지는 모든 임원들 위해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임원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